진짜 미쳤네. 안녕하세요, 조한입니다. 오늘 준비한 음식은 처갓집 슈프림 양념 순살치킨과 골드치즈 치즈볼입니다. 제 친구가 엄청 맛있다고 추천해줘서 바로 준비해보았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아, 진짜 기대돼요. 와, 아, 너무 맛있어요. 미쳤네. 뻥이 아니라 저 방금 소름 돋았어요. 너무 맛있어서. 와, 이번에는 골드치즈 치즈볼을 먹어보겠습니다. 일반 치즈볼도 있는데 한번 이거 이름이 신기해서 한번 먹어봤어요. 아, 시켜봤어요. 골드치즈 치즈볼이라 해서 치즈가 많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여느 치즈볼과 다름없이 맛도 비슷한데 표면에 콘소메 소스, 아, 콘소메 가루가 묻어있어요. 콘소메 맛. 아, 근데 되게 쫄깃쫄깃합니다. 와, 진짜. 야, 슈퍼림 양념치킨 안 드셔보신 분들 꼭 드셔보세요.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와, 이게 순살 말고 뼈로도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순살이 편해서 순살을 시켰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지금 순간 미끄러져가지고. 아. 야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처갓집 양념 치킨이 맛있는 건 알았는데 그게 이 정도로 맛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, 지금. 다른 먹방분들은 이거랑 같이 밥이랑 먹더라고요. 다음에 한번 그렇게 먹어보려고요. 아, 아쉽네요. 밥 가져올 걸 그랬어요. 아.
아, 벌써 이거밖에 안 남았네요. 아, 너무 맛있어서 순삭해버렸어요. 네, 오늘은 처갓집 슈프림 양념 순살치킨과 골드치즈 치즈볼을 먹어봤는데요. 아, 친구한테 상 하나 줘야겠어요.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. 아, 근데 좀 아쉬운 게, 아, 밥이라도 준비할 걸 그랬어요. 아, 양념 소스가 진짜, 아, 진짜 대박이었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